고추를 씨를 좀 대충 빼고 저기 튀김가루를 입혀가지고 지금 1차적으로 찌고 있어요. 찜기에다 지금 찌고, 찐 다음에 다시 튀김가루를 입혀서 이제 건조시키려고 그래요. 지금 이 뚜껑 덮인 데서 이렇게 맑게 그 가루가 이제 익는 모습이 보이죠. 이게 한 7분 정도 그 무공의 유기농 고추가 이제 늦게까지 아까 이게 많이 달려서 엄청 많이 걷었는데 이제 피클로 만들고 또 찜통을 하나 정도는 지금 이게 긴 부각처럼 고추 부각을 만들려고 지금 찜기에 찌고 있어요. 이게 한 8분 정도 끓이다가 익힌 다음에 다시 한번 또 가루를 입혀서 고실고실하게 해가지고 넣는데, 실은 우리는 찹쌀가루를 가지고 김부각이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, 머위부각, 김부각이를 했는데, 지금 이 튀김가루로는 처음인데 이건 아주 더 바삭바삭 맛있다고 그래서 지금 튀김가루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. 겨울에 저기 가을에 많은 그 저기 추수거리들 중에서 이거 아까우니까 다 저장해 놨다가 겨울에 이제 그 부각으로 먹으면 맛있겠죠.